오늘은 미역에다 당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. 그 시원한 당미역국은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런 날 닭곰탕처럼 미역을 넣기 때문에 미역이 알칼리성 식품이라 건강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 닭은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고기나 돼지보다 낮죠. 그래서 닭을 푹 압력밥솥에다 삶은 다음에 그것을 미역을 지금 넣고 삶은 그 토막 쳐서 압력밥솥에 삶은 저기 닭을 이제 지금 미역 풀어가지고 지금 미역국 끓이는 중이에요. 이거 이제 예, 그 마늘도 좀 듬뿍 넣고 마늘도 다진 마늘 듬뿍 넣고. 근데 여기다가 소금간하고 마지막에 참치 액젓을 조금 넣으면 더 맛이 깊어지죠. 그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게 혈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요. 미역에는 단백질이나 칼슘이 풍부하고 소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들었다고 김이나 미역에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체질이 산성화된 사람한테 이 해조류 이 미역 같은 걸 먹으면은 피곤이 없어지죠. 젖산이 축적돼서 산성화된 체질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. 오늘 우리 가족은 닭고기 미역국을 먹을 작정이에요.